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재학생이자 오늘 토크쇼 진행을 맡은 MC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다양한 나라에서 이화여대에 오고 싶어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외국인 유학생 선배님들을 데리고 한번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총 네 분의 선배님들이 오셨습니다. 자, 먼저 돌아가면서 각자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무장혜이고요. 저는 일요학번이고 국어고문학과랑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과 복수 전공했고 지금 출업해서 중고마트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노드라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간호학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 한국에 온 지 7개월 정도 됐고 우즈베키스탄에서 3년 정도 한국인 선생님께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비아에서 온 나타샤입니다. 저는 한국어 온 지 4년 되었는데 전에는 영남의공대학교에서 한국어 공부를 했고 올해는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입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영양학과 박사과정하고 있는 니컬입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7년이 됐고요. 학부부터 해서 석사하고 이제 박사 5학기 하고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진짜 다양한 나라에서 오셨네요. 뭐 중국,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잠비아까지. 어떻게 알고 한국에 그리고 이화여대에 오시게 된 거예요? 아,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ATP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 그 프로그램에서 저는 국내에서 2년은 공부하고 나서 이제 외국에 꼭 나가야 해서 그때는 한국을 선택했어요. 한국에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자대학교이기도 하고 한국에서 이화여자대 간호학과 처음에 생긴 전공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화여자대 간호학과 오게 되면 훌륭한 간호사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원래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저 한국인 선생님이 이화여대를 좋은 학교라고 추천해 주셔서 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여대라서 남자를 만날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너무 싫었어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진짜로 남자를 만날 기회가 없어요. 왜냐면 전공 때문에 전공 수업이 너무 어려워서 공부할 시간도 부족해요. 그렇죠. 사실 한국에 오면은 가보고 싶었던 곳, 해보고 싶었던 곳 많은데 공부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실제로 한국 와서 생활해보니까 어때요? 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어를 좋아하니까 국어 공부 전공 선택하면 더 쉽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공부해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약간 말하는 거랑 한문으로 배운 걸 좀 다른 문제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정혜님은 학교 졸업하고 중국 마트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한국에서 창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 기업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우리 이대에서 여성으로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라 이런 거 많이 가르쳐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저 해보자 하고 창업해서 중고마트랑 그거 중고식품 파는 쇼핑몰 어플까지 다 제작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 온 지 4년 되었는데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는데 처음에는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힘들었어요. 확실히 전 세계 다양한 나라에서 이렇게 오시니까 한국에 대해서 뭐 느끼는 것들이나 적응하는 방식들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선배님들이랑 이화여자대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를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화여대의 가장 큰 매력은 어떤 거예요? 일단 캠퍼스가 너무 주고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네 분은 학교 안에서 어떤 장소를 제일 좋아하세요? 네, 물론 ECC는 예쁘고 좋은데 저는 종합도서관이에요. 네, 혼자 앉을 수 있는 큰 책상 자리는 비밀 자리 있어요. 비밀 자리요? 네, 근데 자리 옆에는 창문도 있고 그래서 공부하다가 너무 힘든 때는 그때는 풍경도 볼 수 있어요. 완전 좋은 장소, 네, 좋은데요. 저는 기숙사랑 헬레관이에요. 우리 간호학과 헬레관이에요.
저는 그 기숙사에서 살다 보니 그리고 비대면 수업이라서 대부분 시간을 기숙사에서 보냈거든요. 기숙사는 시설이 다 있어요. 헬스장도 있고 식당도 있고 미용실까지 있으니까 밖에 안 나가도 돼요. 몰랐어요. 머리도 깎을 수 있어요? 네, 깎을 수 있어요. 무료예요? 아, 무료 아니죠. 돈 내야 되죠. 아, 근데 저는 기숙사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정문이랑 너무 멀어가지고 가기가 힘들잖아요. 아, 별로 안 멀어요. 걸어서 20분. 여러분, 이대가 이렇게 오래된 학교인 거 알고 오셨어요? 네, 중국에서 사실 이대는 되게 유명해요. 저도 처음에 나는 이대 간다고 했을 때 우리 부모님 많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대에서 여성, 여자에 대한 자부심이 많이 생겼어요. 네. 마지막으로 유학생이기 때문에 더 와닿는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유학생들을 위한 제도나 프로그램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화 메이트라는 외국인 유학생이랑 선배 학생 이런 멘토로 매칭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학교 생활 적용 어려운 학생들이 우리 멘토 선배한테 도움이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다 멘토가 있나요? 네, 있어요. 저는 교수님이 소개시켜준 멘토도 있고 국제학생팀에서 소개해준 멘토도 있어요. 네, 그리고 해피아워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그거는 유학생들이 다 모아서 같이 있는 서로 교류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물론 뭐 유학생활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다들 잘 적응하고 멋지게 학교생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화여대에 오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장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 나도 다니고 싶다. 어떻게 해야 다닐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외국인이 이화여대에 다니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되나요? 네, 기본적으로 application form, certificate of graduation, academic transcript, 그리고 language proficiency는 필요해요. 그 중에 language proficiency는 TOEIC이나 영어 능력 시험 그 중에 하나는 제출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는 개인 정보에서는 the proof of nationality, birth certificate, 그리고 bank balance statement 그것도 제출해야 돼요. 물론 모든 서류는 꼭 영사 확인기나 아포스틸은 필요해요. 이게 듣다 보니까 신경 써야 될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지원하셨을 때의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문장을 듣고 손에 들고 있는 OX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입학 지원할 때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된다. 자,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화여대나 서류 발급 기관에서 받은 원본 대조필 또는 영사 확인이나 아포스티유를 받은 서류도 제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학과나 전공은 한 개만 선택이 가능하다. 자, 하나, 둘, 셋. 자, 정답은 O입니다. 네, 이지망 선택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한번 탈락한 사람은 다시 지원할 때 불이익이 있다. 자, 하나, 둘, 셋. 자, 정답은 X입니다. 네, 따로 불이익은 없다고 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합격한 이후에 입학을 미룰 수 있다. 자,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네, 합격하고 나서 입학을 미룰 수는 없죠. 네, 이어서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추천서는 필수로 제출해야 된다. 자,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네, 이렇게 총 다섯 문제를 같이 풀어보았는데요. 다들 뭐 몇 개 맞추셨어요? 저 네 개요. 노디라가 1등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와,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입학 지원을 다시 한번 했어요. 입학 지원을 다시 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저도 지원을 했을 때 실수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처럼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만의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 그런 걸 또 준비하셨구나. 그럼 안 볼 수가 없죠. 예비 지원자들을 위한 꿀팁! 노디라의 외국인 특별 전형 지원 안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과 노드레입니다. 제가 지금 이화여대 지원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했던 실수를 여러분들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따라오시죠. 제가 지금 서류 내러 국제학생팀에 왔습니다. 외국제학생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입학 서류를 내러 왔는데요. 아, 네. 서류 여기 앉아서 점검하신 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서류를 내실 때 처음에는 모집 요강에서 이거 체크리스트를 뽑아서 이거를 보면서 서류를 만드시면 됩니다. 처음부터는 입학 지원서를 내시고 그 다음에는 입학 지원서 추가 자료 및 장학금 신청서도 내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 예정 증명서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를 꼭 압구수를 해서 내셔야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도 자기 모국어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번역을 해서 압구수를 꼭 뽑아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오학 자격 서류가 필요하고 저는 토픽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을 증명할 수 있게 우리 부모님 여권 사본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지원자와 부모의 가족 관계 입증 서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신경을 써서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는 은행 잔고 증명서입니다. 이거 서류를 가지고 오실 때 꼼꼼하게 보고 여기 체크를 하면서 가지고 오세요. 여기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드디어 서류 제출이 완료됐습니다. 모두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이대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저 영상만 있으면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이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겠는데요? 예, 맞아요. 저도 아는 동생 이번에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 동영상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화여대에 입학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지원 방법까지 짧게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여러분이 꼼꼼하고 신중하게 잘 준비하셔서 우리 모두 캠퍼스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짧게 마무리 인사하고 끝낼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화에서 만나요! 对我来说，梨花是答案. Iwa to me is my hope. For me, Iwa is the beginning of change. Iwa 매너준 후이.